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리도 하고 한국어도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재료는 콩나물이에요. 보통 콩나물로 콩나물 무침을 하거나 국을 끓여요. 그런데 오늘은 콩나물로 전을 부칠 거예요. 콩나물과 파만 있어도 돼요. 마침 냉장고에 옥수수와 당근이 있어서 함께 만들어 봤어요. 보통 전을 부칠 때 한국의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사용하는데 집에 부침가루와 튀김가루가 없어서 중력분 밀가루와 대만 튀김가루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씻은 후에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남은 재료를 썰어줄 거예요. 당근도 채 썰어 주세요. 파도 적당히 썰어 주세요. 콩나물 넣어 주세요. 간마늘 한 숟가락 넣어 주세요. 맛을 내기 위해 새우젓을 사용할 거예요. 새우젓이 없으면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참치 액젓 다 괜찮아요. 그것도 없으면 태국 액젓이나 베트남 액젓 괜찮아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 다음에 안 넣으면 되죠. 저는 새우젓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넣었어요. 새우젓을 넣기 때문에 양념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새우젓이 짜거든요. 밀가루 세 숟가락과 튀김가루 세 숟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찬물 여섯 숟가락 넣어주세요. 전분과 물의 비율은 1대1이에요. 잘 섞어주세요. 제가 깜빡 잊고 콩나물을 안 잘랐어요. 콩나물이 길면 부치기 힘드니까 여러분은 콩나물을 씻은 후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제 다 준비 끝이에요. 부치기만 하면 돼요. 기름을 넉넉히 넣어주시고 기름이 뜨거워졌을 때 반죽을 넣어주세요. 부침을 바삭하게 부치는 요령은 반죽할 때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것과 기름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름이 뜨거울 때 반죽을 넣는 거예요. 오늘은 양파를 안 넣었는데 있으면 양파를 채 썰어서 같이 부쳐도 더 맛있어요. 지난번에 집에서 심은 바질도 넣었거든요. 훨씬 더 맛도 좋고 향도 좋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해서 부치면 더 영양도 좋고 맛도 있겠죠? 오늘은 간편하게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콩나물 부침을 해봤어요. 영양도 좋고 맛도 있고 돈도 별로 안 들고 일거삼득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리도 하고 한국어도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재료는 콩나물이에요. 보통 콩나물로 콩나물 무침을 하거나 국을 끓여요. 그런데 오늘은 콩나물로 전을 부칠 거예요. 콩나물과 파만 있어도 돼요. 마침 냉장고에 옥수수와 당근이 있어서 함께 만들어 봤어요. 보통 전을 부칠 때 한국의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사용하는데 집에 부침가루와 튀김가루가 없어서 중력분 밀가루와 대만 튀김가루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씻은 후에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남은 재료를 썰어줄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도 넣어주세요. 간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맛을 내기 위해 새우젓을 사용할 거예요. 새우젓이 없으면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참치 액젓 다 괜찮아요. 그것도 없으면 태국 액젓이나 베트남 액젓 괜찮아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 다음에 안 넣으면 되죠. 저는 새우젓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넣었어요. 새우젓을 넣기 때문에 양념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새우젓이 짜거든요. 밀가루 3숟가락과 튀김가루 3숟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찬물 6숟가락 넣어주세요. 전분과 물의 비율은 1대1이에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제가 깜빡 잊고 콩나물을 안 잘랐어요. 콩나물이 길면 부치기 힘드니까 여러분은 콩나물을 씻은 후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제 다 준비 끝입니다. 부치기만 하면 돼요. 기름을 넉넉히 넣어주시고 기름이 뜨거워졌을 때 반죽을 넣어주세요. 부침을 바삭하게 부치는 요령은 반죽할 때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것과 기름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름이 뜨거울 때 반죽을 넣는 거예요. 오늘은 양파를 안 넣었는데 있으면 양파를 채 썰어서 같이 부쳐도 더 맛있어요. 지난번엔 집에서 심은 바질도 넣었거든요. 훨씬 더 맛도 좋고 향도 좋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해서 부치면 더 영양도 좋고 맛도 있겠죠? 오늘은 간편하게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콩나물 부침을 해봤어요. 영양도 좋고 맛도 있고 돈도 별로 안 들고 일거삼득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